Play and see. Yeah. 공성이 그렇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예전에는 아이템도 떨궜잖아요.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. 먹자 하고 몹을 딱 잡으면은 주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몰려들었던 것 같아요. 지금도 막 그게 느껴지는데요. 먹자들이 달려들 때 1옵션을 먹었을 때 예, 그때의 스릴은 예, 말로 표현할 수 없네요. 예. 저 예전에는 심장이 떨렸어요. 게임하면 그때 당시에는 지금과 리니지가 사운드가 많이 틀렸어요. 늘 똑같은 소리. 그 음악이 다시 좀 도입이 됐으면 좋겠어요.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. 길한 마을에서 버프를 한번 줬어요. 전지적으로 버프를 한번 줬는데 운영자가 나타났다면서 막 환호성이 있으면서 뭐 용을 보여달라 뭐 어떤 특정 몬스터 보스부터 보여달라고 소환을 했는데 일반 그 드래곤을 소환했기 때문에 전부 다 경험치 하락이 돼서 그 부분 때문에 조금은 곤란했던 상황이 개발했을 때 가장 인상 깊는 건 역시 스탯을 리뉴얼하는 게 아니었을까 실제로 그 부분을 생각하는데 정말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런 것들을 서비스를 했을 때 고객분들이 정말 그 호응을 해줬을 때가 지금 가장 많이 인상이 남는 것 같아요. 고객의 소리에 기울이는 그런 리니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평준화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조금 더 밸런스를 맞춰줬으면 하는 생각. 그러니까 조금 전투의 그 손맛이라 그래야 되나요? 그런 게 조금 떨어지지 않나. 그리고 조금 그런 게 바로 리니지스럽지 않은 거예요. 급하신 랩도 많으니까 비슷해져야죠. 그래야 재미가 있죠. 저희한테 필요한 것도 고객님이 뭘 생각하시고 뭘 좋아하실까거든요. 그러한 모든 의견들이 지금 차근차근 수렴하고자 지금 검토 중인 단계이고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서비스를 해왔던 것 이상으로도 충분히 인사가 더 재밌어질 수도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.